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에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본인이 대권 출마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죠. 제주 4.3 유족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겠다고 해서 아마 제주도를 방문한 모양인데 방문하고 뭐 분향하고 뭐 이러고서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시대의 부름과 뭐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연마하고 궁리를 해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요. 그 다음에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겠다고 할 때 제가 쓸모 있다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선다고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쓸모 얘기를 했습니다. 쓸모. 과연 어디에 쓸모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저는 시사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대선 후보에 출마하겠느냐 준비하겠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쓸모가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자기는 아마 나는 대선 출마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쓸모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K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온갖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정치군인 같은 정치검사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탄생.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이라는 대권주자가 나타나기까지 제가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그때 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가면서 했습니다. 물론 박영수 특검 때부터 했지만 그때 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 대권주자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처음 대권주자라는 곳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올랐느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작년 1월 달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1월 말이죠. 무슨 얘기냐?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을 거의 해체하는 인사를 해버렸고요. 윤석열 사단 다 지방으로 또는 저 어디 수사권 없는 곳으로 학살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직후에 여론조사를 딱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응답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입니다. 1%. 1% 미만의 0.몇% 이런 건 그냥 버려버립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런데 그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왜냐면 한국갤럽조사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응답자한테 전화해서 면접조사니까 물어보면 응답자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몇 퍼센트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발표하는 겁니다. 누가 몇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월달 이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한국갤럽조사를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서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사단 해체! 그래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국민의 1%가 야 이렇게 핍박받고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사표 안 내고 버티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수사지휘권 발동 뭐 수사지휘권 박탈 뭐 이런 걸 통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2차 학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뭘 어떻게 했다 뭐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등등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니까 이 1%가 점점 커져서 연말쯤에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12월 달에는 13%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누가 키운 겁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커오는 과정은 작년 1년입니다. 그전에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검사가 탄생했다고 그랬습니다. 탄생이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졌죠. 추미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그런 학살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대선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촛불 시민이 세운 나라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것도 황당한 시각이죠. 본인이 만들어줬으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논평을 했더군요.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나온다면 그건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검증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겨레신문에서도 요즘에 윤석열 전 총장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사를, 뭐 기사도 아니죠, 그런 오피니언란에 그런 자기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몇 있던데 보니까 거기에도 항상 그런 식입니다. 보수 언론이 키워준 윤석열. 보수 언론이 언제 키워줬습니까? 추미애가 키워준 윤석열을 보수 언론뿐만 아니고 자기네들도 보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키워준 사람, 대선 주자로 윤석열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 전 장관이죠. 조국,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 했더군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그 추국이 윤석열을 키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과 추미애가 없었다면 과연 대선 주자 윤석열이 있었겠는가? 이건 역발상을 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근데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보와 발전에 대한 나 나름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보건대는 추미애 전 장관은 아마 본인이 대선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나는 쓸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본인 생각이고, 그럼 왜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어제 제주 4.3 유족회가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감사패를 준다,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추미애 전 장관 주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숲속에 본인이 갇혀 있으니까 돌아다 봐도 전부 다 나무뿐입니다. 이게 숲속인지 나무가 많은 그냥 산림지역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람들은 드론을 띄워놓고 보면 아, 그건 저쪽에 있는 그냥 조그마한 숲에 불과합니다. 그런 숲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본다면 아, 저 사람은 숲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인은 여전히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지금 여당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여당 사람들도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연달아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이 사람들의 주장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당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데 누구도 추미애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한테 가서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생각을 상당수가, 뭐 야당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야당은 이제 비판 일변도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조국과 추미애 좀 그만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지금 여당 내의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당 내에서 추미애는 본인 스스로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당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다, 우리 당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쓸모가 없느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왜 네 군데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여론조사하는 거 있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군데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15일부터 17일, 그러니까 15, 16, 17, 4일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차기 대선 후보의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요새 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에 뭐 적합도를 놓고 하느냐, 경쟁력을 놓고 하느냐 뭐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반씩 하자, 뭐 이런 거를
그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발됐던 그 야권 후보 서울시장 단일화 문제가 다시 조금 물꼬가 트였다. 이런데 뭐 최종적으로는 뭐 곧 결판이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0%. 근데 이거는 지난번하고 비교하면요. 이재명 지사는 똑같고 윤석열 전 총장은 1%포인트 떨어졌고 이낙연 전 대표는 2%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6월 달에 출판기념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한 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글쎄요 뭐 그런 움직임이 현재 별로 감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오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뭐 직접 뭐 조라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아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3월 4일에 사퇴해서 6월 달에 출판기념회를 하면 그동안에 미리 써놓은 원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게 빨리 책을 만들 수가 있을까? 뭐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거의 치과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거는 여전히 LH 투기 의혹과 정의 공정의 가치 뭐 이런 문제가 배치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의 공정의 가치 뭐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이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작년 1년간의 공격 이게 이제 그 국민들 머릿속에 다시 상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윤석열 이런 사람이지 또는 윤석열을 이렇게 핍박받았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거의 이 정도면 뭐 25대 23 정도면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대선 주자급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이거 뭐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때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이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건 뭐냐? 결국 역설적으로 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이 얘기한 본인은 이제 쓸모가 있다면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추미애 전 장관이 쓸모는 여권 사람은 오히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윤석열 전 총장 공격이 쓸모가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이 이제 그 뭔가 그 뭐 대선까지 모색을 한다고 저는 일찌감치 추미애 전 장관 법무장관 그만뒀을 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다 무산될 것이다. 서울시장 무산될 것이고 대권 후보 될 리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된다면 그 다음번 총선에서 서울 뭐 광진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가서 뭐 국회의원 정도는 혹시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대선도 뭐 본인이 나오는 거야 자유죠.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되진 못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인데 본인은 여전히 그걸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추 전 장관은 자기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쓸모가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 유지에 상당히 쓸모가 있다 라는 이런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